인재개발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부서에 처음 배치된 신임 김세로이 사무관. 그의 정책 기획 및 보고서 작성 역량이 남달랐는데요. 처음에는 인사팀에 연차가 있는 사무관을 보내달라고 했죠. 신임 사무관들은 새로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 신임 사무관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쟁점 파악도 되어 있고 보고서 체계도 잘 잡혀 있어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했습니다. 빅대 교육은 현장이나 실무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정책학 배우는 것처럼 교수들이나 공무원 아닌 분들한테서 이론 중심으로 접근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처럼 정책 담당자가 직접 A부터 Z까지 설명해주고 또 현업의 보고서까지 같이 공유를 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정책 교육에 대한 기대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말이 보통 업무는 일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고 시점에 대한 계산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제 예산, 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 FT 교수님들이 빨간펜으로 첨삭을 해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업에서 국과장님들이 사무관들을 지도해주는 것처럼 정말 세심하게 봐주셔서 저희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 특강을 듣고 그리고 정책 FT분들의 강의를 들으며 관련 업무에 흥미가 생겨서 실제로 그 부처에 지원한 동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임 김세로이 사무관의 정책기획 클래스를 만들어낸 국가인재원의 정책기획교육.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그 결정적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인재원은 정책교육 시작에 앞서 정책 기획 능력이 중앙부처 사무관에게 왜 중요한지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현업 부서 과장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무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선배 사무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 역량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이들 과목을 과정 초반에 배치하여 전체적인 학습 동기를 고취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은 현업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정책 담당자 특강, 쟁점 토론, 보고서 실습, 1:1 피드백 과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밀도 있게 학습했습니다. 정책 사례는 정부 정책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부처 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3년 내에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주요 정책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해당 정책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실무를 담은 강의안과 토론, 실습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보고서 작성법과 같은 기초 교과를 편성하여 교육생들이 실습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현업 선배님들께서는 실제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또 추진하는 그런 일선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생한 얘기들을 들으며 저희가 사무관으로서 입직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좀 어려움을 겪게 될지 미리 좀 학습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정책 현장에서 어떠한 포인트들을 또 보고서에 담아내야 될지 그런 관점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책 사례 학습에 들어가면 정책 담당자는 의제 설정부터 대안 검토,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예산, 법령, 국회 대응을 포함한 전체 업무 과정을 교육생들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정책 담당자 특강 이후 진행되는 토론과 보고서 실습 과정은 교육생이 해당 정책 담당자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관련 이슈 또는 후속 과제 등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정책 사례를 수차례 반복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현장의 업무 과정과 수행 방식을 이해하는 한편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공직 선배의 노하우 전수를 위해 고위 공무원 출신의 정책 FT들을 신규 선발하고 소규모 분반을 구성하여 적극 투입하였습니다. 정책 FT들은 이슈 쟁점 토론 및 보고서 작성 실습, 피드백 등
전 과정에 걸쳐 마치 현업의 국과장들이 소속 사무관을 지도하듯이 정책 FT의 보고서 첨삭과 1대1 피드백을 세밀하게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에게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기획 종합실습이라는 도전적 과제가 주어집니다. 교육생 7, 8명은 팀을 실제 정책과정과 유사하게 문헌 통계조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책 보고서를 완성하고 후속 조치로 예산안과 법령 재개정안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정책 FT 교수진과 현직 과장인 기재부, 법제처 파견 원내 교수,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실제 현업 선배님들과 정책 FT 분들에게 실전과 같은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부처에 발령받고 일을 하고 적응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생들만 보면 정말 저는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그런 좋은 자리를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 깊습니다. 이 교육을 하면서 정말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인상 깊었던 것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도 좀 어찌 보면 편협하고 단선적이었는데 예비순환을 거치고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걸 쭉 거치면서 교육생들이 점점 사고의 폭도 넓고 깊어지고 구체적인 것을 보면은 아, 정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들어와서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좀 실전과 같은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보고서 작업들을 좀 약간 힘들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생이 현업에 투입되는 즉시 정책 기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까? 정책 교육을 준비하며 국가인재원은 고민했습니다. 현장의 업무 과정을 교육 과정에 재현한다면 가능하다. 국가인재원이 찾은 해답이었습니다. 정책 담당자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 실제 사례와 연계한 쟁점 토론 및 보고서 실습, 고위 공무원 출신 정책 FT의 세밀한 1대1 피드백, 정책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질문과 도전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